예,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로마서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은 1장에서 6장까지 읽게 될 텐데요. 로마서 말씀이 여러 가지 로마서 말씀은 좀명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에 굉장히 적용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인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에 보면 역사와 세계와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말과 지식에 있어서 풍성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미숙하다, 우리는 참 부족하다, 우리는 더 배워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말과 지식에 있어서 풍성함을 얻게 됐습니다.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머물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의 글을 쓰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압니까?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이렇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안에서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그가 가서 기초를 놓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 떠나왔을 때 어느 성도가 와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그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분쟁이 있었을까를 한번 그들의 문화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가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케사리에 의해서 로마 식민지로 세워졌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영토 위에 세워진 로마 식민지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도시인 로마와 관계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도시는 굉장히 활기가 있었고 아주 상업 도시로서 당시에 부유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문화의 활기가 있다 보니 그곳에 초청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철학자, 지식가, 전문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강연을 베풀었고 시민들은 그곳에 몰려와서 그 강연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도 서로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어떤 학파의 제자다, 나는 어느 학파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사이에 그들이 신봉하는 선생님을 세우고 그를 추종하는 분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보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 중에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주인을 만들고 스스로 그들 가운데
분파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 도시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도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시험을 보는 것들이 하도 어렵고 어디에 장벽을 진입한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스터디 그룹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또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이 견고하게 서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와 그때 시대가 비슷한 거죠. 그것이 만약에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면서 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분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모두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그 지혜학자들을 좋아해서 그들이 달변으로 말하는 것, 그들이 굉장히 속이 후련하도록 말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 도시에 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사도 바울의 말솜씨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닐까? 혹시 현혹되어서 믿는 건 아닐까?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담담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란한 수사도 쓰지 않았고 사람들을 현혹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및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것, 그리고 듣기 좋은 것,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세상의 지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또 갈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유명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 대중병과 변호사, 지혜자들을 그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영향받는 것을 좋아해서 나도 그들처럼 될 순 없을까 하면서 그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교회도 들어와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함께 어울려서 자신도 유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유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정말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유명하게 됐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사람들, 무명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와 구속함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하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눈 돌리면서 그 유명함을 추구하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유명하게 됐으면, 누가 나를 보고 좀 놀래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구속과 의가 이미 당신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인해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신비를 푸는 열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푸는 실마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도를 전했는데, 그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성령에 의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보화들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고 그들에게 더 신령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영적인 지식들을 나눠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고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어린아이 같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수준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미처 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온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오는 아볼로와 또 순회 교사들이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주려고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세상의 것에 맛을 들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미 영적인 것들이 그들 안에 와 있고 성령으로 구하고 찾으면 그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서 오는 그 현란한 세상의 것들에 맛을 들인 다음에 순회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어도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파를 만들어서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파다, 너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 자신들에게 유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파 싸움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 오셔서 오늘의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어느 것에도 매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함께 교제하다가 떠나가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은 너무 잘하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의 말의 능력이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의 강연을 좋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좋아했기 때문에 말하는 걸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낼 것인데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란 말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려나 보다, 기적을 보여주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녹아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보임으로 너희들이 말에 말만 하고 그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녹아든 우리의 삶의 방식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 능력이고 너희의 말로만 드러내는 너희의 교만을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거기서도 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그 자만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음행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른 채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의 축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에는 무교병으로 집안의 모든 누룩들을 없앤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 소송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다시 또 나오게 되는데요. 형제 간의 소송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서 따짐으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유행하는 유행어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유행어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몸은 주를 섬기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몸의 부활은 현재의 몸이 미래의 몸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고 그 몸에 음식을 먹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문을 통과하기도 해서 정말 그 몸이 육체적인 몸인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도 관련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우리 몸에 짓는 그 죄는 미래의 우리의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그리스도인 남자가 창녀를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6장 16절이 이렇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입니다. 당신이 주와 하나이고 당신의 몸이 주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함으로 당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비싸게 산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당신을 사셨으므로 당신을 값없이 취급하지 마시고 당신은 그 십자가의 값답게 취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비 오는 날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명품 가방과 가짜 가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가면 가짜 가방이고 품 안에 안고 가면 명품 가방이다라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올 때 보호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몸이 육체가 부활의 날까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짓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우리의 지혜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사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